계속해서 이제 확인 설명, 아마 우리 실무가 됐건 법령이 됐건 제일 중요한 게 확인 설명.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 확인 설명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확인에다가 설명을, 그러니까 파악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소재 면적 이상이 있나, 경계도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측량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도 참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달아놓으라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없던 걸로, 이런 소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확인 설명 25조에 확인해서 설명해라. 더 토지나 건물 다 확인해다가 설명해. 문제가 되는 것들 설명해라. 공법도 설명해라. 세법도 설명해라. 이런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5페이지에 또 여기도 9개. 자, 시행령 21조에 확인 설명할 거 9개. 이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안에 있는 5번 수도, 그 다음에 6번째 평면, 그리고 7번째 1조. 그래서 이제 125페이지에 그 5번, 6번, 7번 요 세 개가 이제 여기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수돗물이 풍부한지 전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안에 있지 않아요. 평면, 누수, 도배 깨끗한지 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조 소음 진동, 그죠? 여기 1조량 파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에서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자료 요구. 5번, 6번, 7번, 요놈이 바로 자료 요구입니다. 가끔씩은 통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설명은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리고 어떤 것을, 뭐 이거 아예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1번에는 그냥 확인에다가 설명해야지. 그리고 그 설명 듣고 계약하지. 우리도 입장 바꿔봐야 됩니다. 매수할 때 괜찮으니까 사지, 안 괜찮으면 안 사. 그리고 개발을 하려고, 그럼 그런 것들 문제없는 계획관리죠. 이런 지역을 소개를 해야지. 개발하는 지역, 개발도 못하는 거 소개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다 물어봐야 됩니다. 애매하면 시공구청 공무원한테 담당, 나 돌려주니까 거기서 조목조목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확인 설명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가 언제, 두 번째는 누구한테, 대상, 세 번째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 뭐 요즘은 거의 잘 안 내지만요. 뭐 최근에는 잘 안 내도 예전에는 뭐 여기 뭐 단골 문제 쪽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또 잘 안 냈으니까 물어볼 것 같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동안 일본에 우리 개업공사가 먼저 중개 의뢰 받으면, 중개업 받으면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라고 어디 못 도망가게 하고 설명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도망간다 그러면 내일 당장 오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 못 도망가게 앉혀놓고 설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 끝나갖고 이제 설명하면 이제 임 늦어갖고 500만원이나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고 했나요? 중개 완성되기 언제? 전. 그러니까 요 전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좀 잘 해주실까요? 여기만 살짝 바꿉니다. 중개 완성된 후에.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리고 최소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가 뭐하기? 완성되기 전에. 네, 여기 이제 뒤통수가 아니라 이마박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이마박에다 대고 설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 끝나갖고 빠이빠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늦었어. 제대로 설명해도 늦게 설명했다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에. 그리고 이제 약간 예시만 해놨습니다. 중개사물의 상태, 그리고 입지, 그리고 권리관계, 그리고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아까 대통령 9개 저 옆에도 있네. 바로 127페이지 그 9개를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도 여기도 빠뜨리면 안 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나왔고요.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냐고 계십니다. 저는 취득이 또 이상이 좀 떨어져 버렸는데, 세 번째 저 그때 당해 바로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 쪽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는 보고 당신 물건의 소지지. 내가 내 물건 모르겠니 그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럴 겁니다. 내 물건이니까 그입니다. 누구에게만 설명하라고요? 취득. 그러니까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하라는 거지 매도인, 임대인한테 설명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 모르는 들어야 될 사람은 취득 쪽입니다. 여기 누구게? 여기가 제일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취득. 자, 세 번째 저 그때 취, 네 번째로 왔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거래, 쌍방거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한테도 설명하냐고 그입니다. 그입니다.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말이 되겠냐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설명하라고요? 대강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방법 나오네요. 토지대장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이제 공법장부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저기 환지 같으면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 그 공부에 맞는 소식이 따로따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에 근거 자료를 꼭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냥 설명만 열심히 읽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틀리면 이제 제대로 책임집니다.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대장 등을 보여주면서 소재 면적이 이렇다. 지적도 보여주면서 경계 이렇다. 땅 모양 이렇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에는 시기 위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다시 나오죠.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자, 두 번째 앞쪽에 취득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여기 제일 많이 속인다. 쌍방. 그리고 이의자, 이제 표도 안 납니다. 바로 양도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거래도 X입니다. 여기는 취득하고자 하게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설명을 해라. 한 사람한테만 설명하지 쌍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자, 첫 번째째로 딱 중간에 있네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자료는 안 보여지고 설명만 그림 그리가면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입만 아픕니다. 근거자료 보여줘라. 주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127페이지 보실까. 그러면서 이제 확인 설명할 건 뭐니? 라고 해서 이제 확인 설명의 바로 내용. 자, 이런 거 뭐 너무 기본적이라서 이제 거래기약서 보다는 그래도 이제 시험 문제는 좀 덜 나와도 뭐 중요성은 확인 설명상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것도 조심해. 자, 먼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중개사물의 종류 그리고 소재. 요건 이제 안 틀리게 합니다. 뭐 지번지목. 그다음 저 끝에 이제 건축 용도 등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의 소재 면적 같은 것들. 그리고 가장 요게 기본인데 중개사물에 관한 뭐라고요? 기본적인 사항.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너무 심하게 나왔을 때는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아주 막연하게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소재 면적 이런 게 바로 기본이다. 또 1조도 금액도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1번에 있는 소재 지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다. 입니다. 연도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이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2번에서 이제 권리 관계. 자, 소유권 그리고 전세권 민법에서 배우는 권리가 나오네.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1번에서는 기본적 할 때 기 거기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 기본적인 할 때 기. 자, 2번에는 권리관계 할 때 권, 자, 수도권 할 때 여기 권이 바로 권리관계. 나중에 번호도 한번 써드리긴 할 거니까 권리관계. 요게 이제 바로 두 번, 2번째 권리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는 거. 거리 예정 금액. 아까는 거리 금액 그랬는데 여기는 예정.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얼마 정도로 계약될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예정 금액을 바로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보수하고 실비의 금액. 그리고 그 산출력까지도 설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2억짜리면 왜 80만 원이 나왔는지 설명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지 말고 자 보통 막 중개보수 설명 안 하고 얼마 내놔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3번에서는 거기다 동그라미니까 나중에 거취할 때 거가 바로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 이용계 공법 나왔네.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나 그리고 이용자에 관한 사항계입니다. 이것도 설명하시라 합니다. 거래가 규제되네요. 그리고 거래는 괜찮았는데 이용을 제한시키네요. 이제 이게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용도지구 이런 것들이 이용을 제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투기 과열지구 꼼짝 못하게 규제, 거래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분양권 전매하지 마라 하면서 거래 규제,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고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그냥 다음 중에서 거래 규제인 것은 이용 제한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었다는 겁니다. 공법 배우면 다 알게 돼.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게입니다. 저기 5월 정도 알아야지 지금부터 벌써 알아놓으면 이제 5월 되면 다 까먹어 게입니다. 막 공법이 막 들어오니까 다 그냥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몰라야 되고요. 지금 벌써 다 알아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또 하산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나중에 다 잊어먹었고요. 아주 하얗게 되셨을 건데 거기도 안다고.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제 아주 충격받겠죠. 20점 이러면. 네. 근데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막 찍으면 진짜 한 50 정도 나옵니다. 이제 공부 다 됐네 하면서 10점만 더 올리면 된다. 아닙니다.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알면 이제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를 때 팍 찍었을 때가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난 또 이 공부에 취미가 있나 봐, 또 소질이 있나 봐, 그러지 큰일 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찍었을 때 60점도 나와요, 여기입니다. 막 찍어대니까.
감을 찍으면 맞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 이제 엄청 헷갈려. 3번 찍으면 5번이 답이고, 5번 찍으면 3번이 답이고, 내 답만 피해 다니고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정확하게 답을 콕콕 좀 찌르는데 좀 어렵습니다. 처음엔 다 그 과정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공법 나왔다. 자, 이용잔 거래기 이제 나중에 다 한 번씩 돌아가면은 다 알게 돼. 그 다음 이제, 자, 5번. 자, 5번, 6번, 7번. 요놈 이봐 이제 자료요. 그죠? 수도, 전기, 가스 등 다 안에 있네. 시설물의 상태. 요 문장을 안 바꾸니까요. 수도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문장 틀렸다고 볼 건 없고요. 수도 등의 상태.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벽면 도배의 상태입니다. 정말 다 안에 있죠. 7번까지 1조. 소음 진동 등에서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 등도 여기도 환경 조건. 요거는 1조랑은 안에서 봐야지. 밖에서 1조랑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 건물이 막 가리거나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1조량 거의 없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음창이 잘 돼 있으면 소음은 밖에서 나는 소음하고 안에서 나는 소음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떨림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요 일곱 번째도 안에서 느끼는 거지. 요거는 밖에서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보고 1조량 파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음도 들어가 보시라고 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자료조사, 요거 자료요건데 자료조사기가 우리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자료 달라고. 남의 집 하루 전에 앉아갖고 일조량 파가고 저녁에 소음 들어보신다고 저녁에 같이 주무시자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자료 주세요. 이제 이럴 겁니다. 자, 무슨 말이 안 되겠죠. 자료 요거. 당신 집이니까 5분도 안 돼서 새거 다 하잖아. 그입니다. 우리는 하루 내내 조사해도 다 조사 못한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이제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에서 입지조건, 그 놓여있는 입지조건을 다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 그 다음에 뭐 접근도로, 이면도로 있는지, 그리고 버스 같은 거, 지하철 같은 거 있는지 다 소개하시라는 겁니다. 학교, 개인 또 학교를 또 잘못 가는 데다가 써놓으시면 큰일 나요. 그 집에 있으면 어느 학교로 배정되냐고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다 아는 대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근접성 등에서 입지조건 몇 분 이내 거리에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식에 쓰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세금은 오르지 뭐라고요? 취득만. 왜냐면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이것도 엄청 쇼머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막 이전이라고 거래라고 읽습니다. 자, 아홉 번째 볼까요?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 그러니까 여기 취득은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양도는 설명 안 하니까 양도 소득세 쇼무절 제일 많이 나와도 설명을 안 해. 게임다. 취득만. 취득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한다는 겁니다. 설명하는 세금 한번 찾아와 봐. 이런 문제는 엄청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될 조세 종류나 그리고 세율. 정말 여기 과목이 다 나왔습니다. 저기 뭐 2번에 민법. 권리관계, 그 다음에 4번의 공법, 그 다음에 9번의 세법, 그리고 뭐 나머지도 다 입지, 뭐 이런 것들도 개론하고도 다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 다 나왔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 요구 주할까?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작년도에는 약간 많이 언급했었고. 자, 먼저, 아까 자료 달라고, 자료 달라고. 누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입니다. 누구 집에 매도인지.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필요했을 테니까 안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요구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볼까? 누구한테? 여기다 매수 그럴 겁니다. 매도. 그리고 임대. 그러니까 매도인 집에 임대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 요구해서 안에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자료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여기는 누구라고요? 매수 아니라는 겁니다. 임차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 달라고 하는 쪽은 매도인 그리고 임대인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도 줄까요? 두 번째도 이제 안 주면 거의 대부분 줄 겁니다. 근데 자료 요구는데 안 준다? 자기 물건에 막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막 비가 철철 새고 나중에 뭐 천정에서 막 구멍 나갖고 그냥 아예 그냥 그죠? 양동이 그냥 받쳐놓고 막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집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자, 먼저 자, 2번 자료 요구 이렇게 자료 요구 했는데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불응했다고 집을 또 쳐들어가면 죽어 침입죄가 되니까 절대로 쳐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야간에 담을 타시고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아예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안 준다고 쓰세요. 그 소리입니다. 다만 나왔죠. 다만. 그리고 자, 세 번째 줄 봐도 괜찮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을 때 응하면 안 쓰는데 불응을 하면은 그 사실을 누구한테요? 매수나 임차은행 쪽에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얼른 물건 받아보고 하자 담보책이 묻게 빨리
나중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저렇게 안 주는 이유가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다. 요소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렵다는 15위 때도 나온 적이 있었던 요문자.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불응했을 때 자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지. 응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응했다. 아무 이상 없잖아요. 자리 줬으니까. 자, 그때는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불응했을 때는 설명도 하고 안 주더라고. 그리고 기재도 하고. 자, 그 기재는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쓸 시간 한번 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확인 설명서 언제 작성해서 주고 몇 년 동안 보존할 거냐. 정말 보존 기간 아주 그냥 여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나와 매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거래 계약서 작성해서 확인 설명서 겨불자, 아까 조교할 때 네 번째 나왔었잖아요. 작성할 때 그리고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바로 서면이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입니다. 여기도 거래 당사자에다 꼭 밑줄을 시간, 지금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작성 교부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거기 3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시간, 이제 벌써 헷갈리네요. 아까 거래 계약서는 몇 년? 5년. 권하면 돈 있다고, 기간도 길었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얼마라고요? 3년. 여기다 또 5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보존하시죠. 보존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야. 그러니까 설명 안 했을 때는 500이지만 여기는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너 문 닫고 놀아 라고 아주 손가락 빨게 해주겠다. 요소 나옵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뭐 동그라미 2번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아예 의미가 없을 정도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뭐 보존해야 될 서면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이것도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서명 미,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도 서명 미입니다. 아까는 거래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서명 미, 서명 또는이 아니라 서명 미 날이. 요 가로 2번에서도 서명 밑할 때 이제 거래계약서는 나왔으니까 확인 설명서도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은 반드시 두 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문으로 푹 하거나 사인만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한 인장을 나지나라고 이름 쓰고 도장 꽝 요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속 뜨면 그거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9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교재가 이제 왼쪽 오른쪽 정말 정리 잘해놨죠. 한번 볼까요? 확인 설명 의무 오자마자 이마빵 나오죠. 중개의료 받을 때 다 끝나면 안 돼. 거래가 성립되기 전이지 거래가 성립된 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저 그때 전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이제 완전 다르죠. 확인 설명서는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빠이빠이. 그러니까 뒤통수입니다.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볼일 없다. 중개보수만 주고 얼른 니네 집에 가. 그럽니다.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진짜 뭐 오자마자 설명은 이맛봐.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뒤통수에다가 붙여서 주고 이제 집에 가. 요 소리가 바로 확인설명서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오자마자 하고 완전 끝. 정말 다릅니다. 그다음 이제 그 대상도 다르죠. 먼저 누가 모르니까 설명은 누구한테만 해라.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럼 이제 30분 째려볼 겁니다. 한마디 다음은 옥상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나니까 설명은 누구라고요? 취득. 거기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가 이전 X. 양더더 X. 쌍방도 X. 그리고 정말 표가 안 나는 것은 거래 당사자에게. 그러면 매도인도 거기 들어있는데 매도인한테도 당신을 먹으래 소재지 설명할래? 그 얘기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는 다릅니다. 누구? 쌍방. 여기다가 취득에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쌍방한테 다 줘오게입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라고 할 거니까 쌍방한테 다 맞짱 뜰 거예요. 나도 다 했다고. 얘기입니다. 뭐 내용은 이제 설명만 해주면 될 거고요. 확인 설명서는 작성, 교부하시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저 3년도 또 중요하다. 3년.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이냐 과태료입니다. 이놈도 원래는 업무정지였다가 바꿨어요.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어요. 그 후에는 거의 안 나왔지만 업무정지 아니라는 겁니다. 500만 원이냐의 과태료. 또 100만 원 그러면 안 되고요. 500.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뭐라 제재가 더 커요? 업무정지. 소속도 자격정지를 어떻게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속은 설명도 자격정지, 확인설명서도 자격정지. 우리 오히려 소속이 더 큰 것 같아요. 설명 안 해도 자격정지다. 정지 먹고 쫓겨나 종업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네 번째는 불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거기 박스에 있었던 거 다시 나 확인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개업은 확인 설명서로 교부하지 않으면 세 번째 줄에 업무 정지, 저 박스에 있었던 거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소속 공인주사도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꽝 하지 않았을 때 뭐를 얻어맞는다고요? 자격 정지. 정말 저 박스에 자격 정지 둘 다 나란히 써놔도 괜찮습니다. 자, 동그라미 세 번째 저 그때 자격 정지, 소속이 얻어맞는 것은 자격 정지, 개업은 업무 정지. 개업은 업무가 있으니까 영업 정지 그러지 말고, 영업 정지라고는 그런 용어는 없고 업무 정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자, 5번도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안 내보고는 했지만, 자, 먼저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주민등록증 나이가 애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19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생일까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성인하고 성년은 달라 주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에도 있다는 겁니다. 애매하면 신분증 한번 꺼내봐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치는 산만해갖고 그래도 미성년자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소식을 잘 구분해놨네요. 바로 이제 소식 세 개. 자, 먼저 전속중개기하서 이제 좀 더 바로 보긴 할 건데, 오자마자 쓰는 기하서 전속중개기하서 우리 전속으로 합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가 이제 거래기하서 거래기하기 내용,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확인설명했던 내용, 요게 이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 서식이 있다 없다 요걸 잘 보실까? 전속중개기하서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거래기하서 요놈이 서식이 없다는 겁니다. 저놈만 좀 삐딱하게 나갑니다. 얘는 서식이 없다. 자, 그 없음에다가 꼭 거래기하서라고 거기 없음 동그라미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도 서식이 있어. 막 4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교부도 보실까요? 중개 의뢰는 한 사람, 취득 쪽이고 이전 쪽이고, 여기는 꼭 일방한테만 줍니다. 쌍방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오자마자 쓰는 기하서가 전속이니까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이러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온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가서 볼까요? 다 끝나갖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쌍방이죠. 매도 매수인. 그래서 쌍방. 그리고 확인설명서도 쌍방입니다. 다 끝나서 쓰는 거니까 바로 확인설명서도 쌍방. 그리고 보증기간 꼭 나옵니다. 전속중개가서 얼마? 3년. 그리고 거리 가서 몇 년이라고요? 5년. 여기도 5년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누구만 이렇게 삐딱하게 나간다고요? 저건 서식도 없고 서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었도. 5년 동안 보존해라. 거리 가서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자꾸 불쌍한 표정하냐 달라고 얘기입니다. 복사해서 줘야 되니까 3년. 그리고 이제 시기도 완전 다르죠. 전속중개서 오자마자 이마박에 써주는 기하서가 전속중개였습니다. 의뢰. 끝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 가서는 다 끝났습니다. 확인설명서도 완전 다 끝나서 부수도 약간 다릅니다. 매도인 하나, 우리 개업 하나. 그러니까 몇 부? 두 부. 그리고 거리 가서 확인설명서는 매도, 매수인, 개업. 그러니까 세 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 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아래 문제도 아주 괜찮아 보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한 두 번째 진도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풀어볼 건데. 근데 여기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확인설명의 박스 내용인데 옳은 것. 그냥 기업번호는 아직 안 배웠는데 니은번 거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저런 보존기간을 자꾸 바꾼다는 겁니다. 뭘까요? 니은번. 이번에 맞았나? 개업공사가 중개로서 한번 확인설명서 금방 봤는데 원번,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될 기간이 5년이래요. 확인설명서가. 몇 년이다? 그렇죠. 3년. 자기 5년은 거리가서구만. 거리가서. 돈 있다고 소식도 없는 것이 즐기러. 이놈은 3년. 전속중개기가서도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니은이 틀렸구만. 그럼 니은이 틀렸다고 벌써 답은 저 4번 이런 식으로 벌써 나왔다는 겁니다. 이놈 하나만 틀렸네. 나중에 또 보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나왔다는 겁니다.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확인 설명이 정말 여기는 뭐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요것도 한번 보면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많이는 안 내는데, 그리고 예전에 한 두 개씩도 냈는데 요즘은 그냥 딱 하나만, 그 이제 실무 가서 이제 한 두 개 좀 더 내고 확인 설명서 구조 같은 거 더 내고 하는데, 바로 내용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정말 오늘 진도에서 뭐 제일 중요하다. 124페이지에 확인 설명. 우리 법령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아예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확인 설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 두 가지로 한번 먼저 나눠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해서 설명하세요.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로 확인한대요? 9개. 그리고 설명은 누구한테 한대요? 그럼 언제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 모르면 큰일 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온팡 다 책임질 건데 한두 푼이냐, 천만 원이냐, 몇 억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먼저 시기 등.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우리 법에 조목조목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요 설명은 오자마자 설명하세요. 중개 의뢰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마박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개 의뢰 받으면,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 완성, 후가 아니라 완성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장 같은 여기다 완성 후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완성 언제라고요? 전에, 완성 전에 꼭 길목이 있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먼저 하세요. 후에 한다고 하면 이미 늦었어야 됩니다. 완성된 후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이마박입니다. 오자마자 설명부터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못 도망가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누구한테 합니까? 좀 이제 번지수는 제일 많이 소개받는데 취득, 취득을 일방에게만 이렇게 취득, 의뢰인, 그리고 일방 요 사람한테 해야지 다른 사람 아니다 그럽니다. 그 매수인 쪽, 임차인 쪽.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쌍방, 정말 표도 안 나긴 합니다. 쌍방, 그리고 7.73문장이 요거 쌍방, 그리고 거래 당사자. 정말 거래 당사자는 정말 표가 안 납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에는 매도인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말고, 그리고 차라리 정말 여기다가 쌍방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전, 이전 양도는 좀 그래도 편합니다. 이전, 그리고 양도는 금방 눈에 띄는데 저런 것들은 정말 표가 아예 안 난다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난이도 조정해야 되겠다, 이것들 그냥 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전 양도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다 그냥 대부분 다 그냥 한 80% 다 맞죠 이럽니다. 여기는 취득 쪽 일방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쪽에만 설명하지 이전 쪽에다 왜 설명해, 쌍방이라고 안 했다, 거긴 양도도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서면 그래도 괜찮은데 근거 자료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장, 저기 실무 가면 대장,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 됩니다. 그리고 공법 토지용기 확인서 나중에 다 배우니까요. 이런 자료를 꼭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 떼니까 돈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자료를 뭐 하면서요, 제시 정말 딱 나왔죠.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요 세 군데 정확하게 못하면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 얻어맞고 거기다가 손해배상 책임지고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확인 설명할 사항. 요게 이제 시행령에 우리 법은 항상 뼈대만 정하니까 바로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에서 9개. 우리 자꾸 9서 안 좋아한데 저기 거리기 왔어도 아직 안 지워졌죠. 9개. 여기도 9개. 자, 그럼 여기도 이제 9개인데 수도권. 자, 수도권. 여기 이제 토벽. 이렇게 앞글자 따볼까요? 여기도.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거리기 왔으면 건물 이렇게 나갔었고 여기는 수도권 토벽. 그다음에 거치하면서 자, 좀 하다 유치해도 꼭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자, 그러니까 정말 저기 5개, 여기 4개, 9개.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이렇게 앞글자 따 보시면 다 나옵니다. 먼저 수가 수도, 그리고 전기 하다 별로목을 다 요거 소식이 다 또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도물은 풍부하냐고,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냐고. 자, 등 시설물의 상태인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 합니다. 자, 수돗물 풍부한 집이냐고 합니다. 수돗물 틀어보니까 두 방울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했다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막 녹물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에서 놓여 있다는 입지 조건도, 이렇게 입지 조건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도로, 이면도로 있는지, 접근성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 뭐 지퍼로 보고 오기나 오건 되겠습니다. 이제 권리관계. 자, 우리 권리관계 배웠던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들입니다. 권리관계. 뭐 당연히 민법 배워서 소유권이 뭔지 알잖아 그럽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공법 나왔네요. 토지 이용계. 자, 공법상 자,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그리고 공법상 정말 우리 공법에는 이용제한, 이용제한 거래구제, 이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 계획입니다. 뭐 건폐율 정해놓고, 뭐 도시적 정해놓고, 녹지적 개발하지 말어. 자꾸 그런 소리 하잖아요. 농림적 농사만 지어라. 자연환경 환경만 보존해라 그러잖아요. 이용을 못해. 이용자. 그리고 거래. 자, 거래 규제는 살 때부터, 이건 사본데, 이건 사전부터 거래 규제. 거래를 규제하네. 토지 거래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사.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라. 안 그러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우리가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 규제. 분양권 중개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래 규제입니다. 병면하고 이제 뭐 도배.
벽면하고 도배 상태, 그리고 도배 상태인데,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도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잘못 쓸 마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말 깨끗하니까요. 깨끗함 해놨더니 나중에 나 보니까 여기 막 깨끗하냐고 막 도배비 내려갑니다. 이제 중개보수 50만 원 받고 도배비 100만 원 들어가고 이러면 정말 저거 아주 죽일 수도 없고 아주 진상 때문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깨끗해도 보통이라고 하시라는 겁니다. 보통 온게입니다. 아니면 또 매돈이 이 정도면 깨끗해요.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뭐 도배를 해야 될 거니까 보통이라고 해야지 그분 아주 미적 감각이 아주 너무 뛰어나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한데 요거 깨끗하냐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시공구에다가 신고한다고 난리를 치면은 또 애매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도배를 하든지 말든지는 매수인이나 임차인 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이제 뒤어놓으면 또 손님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럼 이제 나중에 중개 못 하십니다. 그거 꽉 제압을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 잘해줄 때는 엄청 잘해주고 빼먹을 것도 다 빼먹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거래 이제 이렇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그놈하고 이제 헷갈린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정. 오자마자 설명해주는 가격과 예정 금액이 여기라서 거래 금액 그러면 다 끝났냐고 그럴 겁니다. 바로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보수도 설명은 사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여기 다 돈이네. 그리고 실비의 그리고 금액이나 그리고 산출력도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시험 문제 심하게 안 내봤는데 금액만 기재한다? 아니다. 산출력도 어떻게 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계산해 볼 건데 50만 원 나왔는지 80 나왔는지 그거를 설명도 조목조목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이거 잘 안 하는 것 같더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나왔네. 취득 관련. 그러니까 이제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양도는 아니다. 보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이 설명하는 세금이 뭐냐. 박스에다가 여러 개 세금 주고 우리가 배우는 세금 주고 한번 찾아봐. 배운다고 다 골라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바로 취득 관련 매돈 쪽에 설명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양도 필요 없고 보유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대신에 금방 보셨네요. 양도는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보유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여기도 치사무장이 거래함에 따라서 그리고 매매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정말 한번 조심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이런 이제 세금이 한번 쭉 돌아가면은 이제 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재산세, 왜냐면 재산세 부담 여부 이런 거 설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작년에도 자세히 언급 안 했는데 분명히 또 자세히 언급해 볼 만합니다.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까요? 이런 것들은 실수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거 이제 좀 세금 좀 돌고, 자, 세금도 한 두세 번 좀 돌아봐야 되는데 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보유 필요한 거 설명할 필요 없고, 양도도 일단 설명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확인 설명서가 보유할 때 재산세는 누가 부담한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해라. 자세한 게 아니라 거기도 확인 설명서에 들어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또 설명할 세금은 아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그럼 1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가장 정말 조사하기 어렵다. 진동. 1조 소음 진동 등은 정말 조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환경 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느낀다. 요 입지 조건하고 정말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자꾸 바꿔서 다음 중에서 입지 조건 몇 개고 환경 조건 몇 개냐. 이런 문제도 박스에다가 막 여러 개 주고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 조건. 이건 안에서 1조 소음 진동 3개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쓰면 다음 중에서 정말 기본적인 사항 찾아봐라. 그랬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개사물의 종류, 상가냐고, 주택이냐고, 주택도 연립이냐고, 다세대냐고, 이제 소재입니다. 그리고 지번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용도. 용도고 이제 건물 같으면 구조가 될 거고 이제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사항 방향도 여기에 들어가고 건축 연도도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에 있는 뭐 일조나 그다음 저기 도로 등 이런 것들은 기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있다 주시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할게 세 번째는 이제 자료 요구가 확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해야지 우리가 조사하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 근데 자료 요구는 안에 있다.
집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으니까 우리 개업이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없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근데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고 했지. 금방 봤었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 요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자주 냈었으니까 하야한다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요구사항입니다. 아까 이제 딱 세 개 봤었죠. 세 개.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자료 요구하면 다 줄 건데 안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나 봐. 그러면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합니다. 두 개. 누구한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써야 되냐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대상 누구한테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이전 쪽 이전 그러니까 이전 쪽이니까 매도인 쪽 그리고 누구 임대인 쪽이지 매수인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매수인 보고 뭔 자료 달라고 거기다가 자료 내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전 의뢰인 쪽에다 이전 의뢰인 쪽에다가 자료 달라고 요구하고 매도인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요구사항이면은 적어서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안에 있는 거. 자, 먼저 안에 있는 거 볼까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정말 다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안에 있으니까 요거 자료 요구하라는 겁니다. 자료 요구. 니가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자료 요구하면 매도는 지집이니까 금방 체크하겠지. 수돗물 풍부한지 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조사해서 체크하다가 잘못되면은 책임지니까 매도인 쪽에다 자꾸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들이대. 요소입니다. 도로 바깥에 있으니까 요구하지 마러. 권리관계도 요구하지 마러. 등기상 지면서 떼보면 나오니까. 공법도 토지형계 확인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거 요구 안 한다. 근데 벽면. 그리고 도배. 이건 정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요놈도 안에 있으니까 매도인한테 자료 달라고. 그래서 자료 달라고 정말 서식을 들이대시라는 겁니다. 요거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조사하지 마라. 괜히 나중에 발목 잡혀. 거리 이전 금액. 이거 우리가 이제 조사하면 나오니까. 그리고 세법은 배워서 알고. 여기 있네요.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1조 소음 진동도. 남의 집에 앉아갖고 하루 내내 그렇죠? 밥 달라고 할 겁니다. 또 1조랑 파간다고 아주 쫓겨날 겁니다. 그다음 소음 그리고 진동. 자, 진동 이런 것들은 가장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자료 요구다. 상태만 나왔는데 상태하고 환경 조거 여기가 이제 자료 요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세 개. 이건 대장 떼보면 나와. 방향은 가보면 나와. 고수리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개인데 먼저 첫 번째가 수도 등. 자, 수도나 전기 등의 뭐 상태. 정말 상태하고 환경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벽면 도배. 자, 벽면하고 도배. 여기도 이제 자료고 이게 이제 박스에 막 들어가 가지고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거 찾아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1조 5. 1조. 그리고 소음. 1조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 여기가 이제 가장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 요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태하고 환경 조건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제 불응 보시가 자, 불응은 이제 취득 쪽에다가 그 매수인 쪽에다가 취득 의뢰인에게 자료 안 주더라고. 요 취득 의뢰인에게 뭐 하고요? 설명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얘기를 먼저 하시고 설명만 하면 안 되고 설명하고 여기다 뭐 하거나까지는 안 내고 좀 하다 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에다가 쓸 란도 있습니다. 저 꼭대기 보게 되면 확인 설명서에 자료 요구사항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에다가 뭐 한다고요? 기재. 기재는 그냥 간단합니다. 자료 요구 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자료 요구했던 주대. 주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안 이상하니까. 그거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이제 확인 설명서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 확인에다가 설명했던 사항을 바로 이제 뭘로 서식으로 주셔야 되는데 확인 설명서. 그러면 언제? 여기도 누구한테? 그리고 확인 설명서 종류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시기 등인데 여기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먼저 여기는 중계가, 이제 거래도 괜찮고 중계가 완성. 완성된 언제요? 후에. 여기다가 전 그러면 안 되겠죠. 오자마자 이맘박에다가 확인 설명서 써서 붙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완성된 후. 그리고 이제 완성된 후에 거리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자, 정말 거리계약서를 작성하니까 그 거리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언제냐고 써라.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써놓은 거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완전히 다 끝났을 때 바로 해라. 요소입니다.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다 끝나서
아까 확인 설명은 오자마자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누구라고 여긴 정말 쌍방입니다. 쌍방. 자, 여긴 쌍방인데 매수인에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쌍방 의뢰인. 쌍방 의뢰인. 그럼 여기는 이제 같은 소리는 거래 당사다. 거래 당사다에게 바로 확인 설명서 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가 필요하죠.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이렇게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여기 이제 서면인데 확인 설명서를 확인 설명서를 네 종류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교부하시고 보존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얼마 동안 보존한다고요? 몇 년? 요놈이다 자꾸 아까 5년? 그래서 하나 틀렸었잖아요. 요거 얼마? 3년. 하여튼 보존기간은 매년 나오니까 3년 동안 보존하세요. 아까 거리기 왔어. 요 건물적요. 건놈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서식도 없는 것이. 건놈만 딱 중간에서 아까 삐딱선 다 썼습니다. 조시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종류가. 종류가 요건 아주 실무에서도 배울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계약서 주거용 확인 설명서.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거 계약하면은 주거용 다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비주거용.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 그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확인 설명서. 근데 네 번째는 한번 내 생전에 써봤으면 소원이 없었다. 이제 임목입니다. 임목. 다 쓰기 어렵습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정말 요 네 번째 쓰시는 자랑지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안 와. 그래서 이제 주거용. 근데 여기 이제 13가지. 13가지. 기본이 8개. 세부에 4개. 그리고 중개보수만 하나. 요건 나중에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비주거용은 11개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기재할 내용이 요 내용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13개 기재하고 여기는 11개 기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비선호가 좀 빠지고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 같은 거 빠지고 그다음에 환경 조건이 빠지고 저기 일조소음 진동. 우리 영업용에서는 일조량이 풍부한 집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놈 두 개가 빠지니까 11개.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9개. 토지는 9개인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건물하고 관련된 거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9개. 그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8개. 여기는 뭐 쓸만한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8개, 9개, 8개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쓸 내용이 뭐냐 이렇게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만. 아까 이제 제재. 아까 보셨던 과태료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거의 완벽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제재는.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확인 설명을.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을 안 했을 때는 제재가 어떻게 될까요? 뭐 제재는 요즘은 잘 안 물어봤으니까요. 제재는 다른 거 꼭 잘 물어보는데 여기는 잘 안 물어봤다. 그럼 아마 올해 정도에서는 확인 설명서 요 서면 위반. 제재가 약간 다릅니다. 먼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재가 좀 다를 건데 먼저 여기서 이제 확인 설명 안 했을 때 우리 누구는 개업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임시업무제 나왔어요. 얘가 500. 이거 업무정지에 딱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 500만 원이냐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 과태료. 태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업무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은 소속 제재가 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여기 자격정지. 아예 자격을 정지당하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나가. 기본이 막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사무소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안 했다. 우리 개업공사는 둘 다 업무정지입니다. 여기 이제 정지인데 우리 개업은 업무정지. 업무정지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은 여기는 자격정지. 그러니까 둘 다 정지 먹고 쫓겨납니다. 요거는 자격정지 명칭만 다릅니다. 자격정지 얻어맞고 사무소 근무를 못해. 문 닫아야 되고 정지 먹고 쫓겨나야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은 작성이나 이거 작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이나 그리고 교부나 그리고 보존 사장님이 그냥 차 트렁크에다 갖고 다닙니다. 자기 집에다가 계약서 다 숨겨놓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무소 내다가 다 막 확인 설명서 거리 가서 다 굴리시면 나중에 소속이 사진을 다 찍어다가 꼭 옆이 우리 개업이 여기다 옆에 여기다 차리면 그 옆에다가 이놈 소속이 여기다 딱 지 사무소 차려갖고 지도 이제 개업했다고 해갖고 나중에 정보 다 빼다가 옆집에서 손님 다 부르다가 여기서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놈 아주 죽일 수도 없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정말 굴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예 계약서가 있으면 사무소에 아예 안 두고요. 아니면 그냥 사무소에 두면 그냥 어디 금고에다가 딱 넣어놓은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또 얼마나 잘하시면 여기 창고를 하나 마련에다가 창고에다가 요 계약서 여기다가 다 차곡차곡 두신대요. 아니면 차 트렁크에다 가지고 와요. 트렁크에다가 왔다 갔다. 아니 절대로 저 소속한테 보여주면 안 돼. 이거 고객 정보라는 겁니다. 정보로. 그리고 나중에 뭐 소속도 사무소 있을 때 봤잖아요. 저도 개업했습니다. 제 사무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손님 여기 다 갑니다. 저가 아주 죽일 수도 없고 난리가 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머리끄댕이 잡으면 채통지키세요. 하고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저것들은 둘이 쌈딱인가 봐. 이러면 소문 또 다 난다는 겁니다. 아주 모양 빠지게 머리끄댕이 잡고 군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확인 설명. 정말 중요하니까 확인 설명.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또 중요한 것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바로 다음 시간에도 또 뭐 명칭. 뭐 요거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정말 또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거래정보망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시험 문제도 꽤나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정말 도망가시면 안 되고 마무리 꼭 해보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해보셔야 됩니다.